0303번님, 12시 자정 넘어서 화장실에 가면 모서리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? 뭐 귀신이 있는 집인지 어떤 집인지 그건 제가 막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.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12시라는 시간은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다. 우리 얼마 전에 그 북한에 김정은 그분께서 야 우리 시간 뭐 30분 미루자 30분 땡기자 뭐 이렇게 하고 시간 바꾼 거 기억나실 거예요. 네. 그러면 뭐 귀신이 12시 넘어서 나타나고 싶으면 그 뉴스 보면서 아 이제 시간 바뀌었으니까 11시 반에 갈까? 오늘은 30분 있다. 이상하잖아요. 야, 이상할 수 있잖아요. 근데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비행기에서 화장실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비행기에서 비행기는 시차가 있는 공간을 뚫고 나가면서 멀리 날아가죠. 그러면 뭐 밤 12시가 됐다가 시차가 있는 그 시간대를 넘어서면 다시 11시로 변했다가 뭐 다시 12시가 됐다가 10시가 됐다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이상하잖아요. 그러면 뭐 귀신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됩니까? 이런 것에 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시나.